다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새로운 만년필을 들고 왔습니다. 이건 협찬 아니고 제가 돈 주고 직접 구입한 것도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. 제가 또 만년필 좋아하는 거 알고 선물해 주셨는데 1년 묵혔습니다. 역시 만년필은 묵혀야 제맛이죠. 1년 동안 묵혔는데 오늘 드디어 오픈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말이 리뷰지 사실 만년필 리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카쿠노라고 쳐도 저보다 더 많은 전문 리뷰어들이 많은 정보를 올려놨습니다. 저는 그냥 살짝 묻어가는 느낌으로 갈 테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저번 시간에 그냥 리뷰만 하고 마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뭐좀 써볼게요. 아, 사이즈가 M이에요. 참고로 카쿠노도 EF, F, M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데 M이 제일 두꺼운 거지만 람이 EF 수준이네요. 그러니까 카쿠노 EF는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. 하이테크 수준으로 얇다고 하네요. 다 까진 건가? 다 까진 거네. 이게 완전 저렴이는 아니에요. 한 15,000원 정도고, 이게 카트리지가 들어있고,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, 컨버터를 구입하려면 컨버터가 만 원이래요. 파일럿 전용 컨버터가 만 원이랍니다. 근데 카트리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. 지금 블랙인데, 제가 그 전에 쓰던 다른 카트리지가 있어가지고, 여기에 제가 오늘은 좀 맨날 검은색 잉크 채우기 그러니까, 블루 잉크를 채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. 참고로 뚜껑에, 저게 없네요. 이게 뭐죠? 저기 없어서 요걸 걸어서 다니시는 분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참고로 요 촉도 교환 가능하대요. 요 촉에 웃는 표정이 시그니처 표정이네요. 자, 그러면 여기 아 카쿠노 EF는 너무 얇아서 많이 많이 얇아서 긁는 느낌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 후기가 있네요. 그래서 F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. 굳이 비싼 저거 컨버터 카트리지 컨버터를 구입할 필요 없이 카트리지만 해도 충분합니다. 사실 조금 잉크 채우는 게 불편하지만 약국에 파는 주사기 사가지고 이렇게 채워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띄워주면은 파일럿 전용 카트리지라서 사이즈는 딱 맞습니다. 자, 조금만 채웠어요 잉크. 굉장히 가볍네요. 완전 플라스틱 제품 이거 말고도 저기 많이 있거든요 제가.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가벼운 것 같아요. 재질이 아주 가볍네요. 기름인가? 아 모양이네. 손에 감기는 느낌이 우리 라미하고 약간 비슷한 그립감인데요. 이쪽이 살짝 파여 있고 밑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이 람이 비슷하, 제가 쓰는 거하고 굉장히 느낌이 비슷합니다. 내 무게는 훨씬 가볍다. 촉이 종이에 닿는 느낌이 어떤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? 뚜껑을 제가 원래 안 끼워 쓰는 편인데 무게 때문에 얘는 끼워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. 자,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촉이 종이에 닿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네요. M촉이라서 하지만 다른 회사 M촉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. 이게 라미 EF촉이랑 비슷한 굵기라고 하니까 저기 잉크가 배어 나오고 있는 게 보여요. 거의 다 와갑니다. 예. 달리고 있어요. 거의 다 와가. 달리는 동안 우리 만년이 표정이나 한번 더 볼까요? 느긋하게. 이게 촉 굵기마다 표정이 다르다면서요? 진짠가요? 이 구입하게 되면 카트리지가 하나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. 컨버터가 파일로트 요거 스크류 방식 컨버터가 만 원이래요. 그걸 따로 구입하셔야 되는데, 근데 제 의견은 그것까지 필요 없다 사실. 필요 없다. 이제 뭔가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? 아니네. 오늘 안에 나오겠지 하는 순간
잉크가 나왔습니다. 야, 이거 아까 M이라 해서 좀 걱정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었네. 거의 예, 람이 EF 정도 얇게 나오는데요. 보이죠? 자, 잉크는 무슨 색이냐면 걸프 블루, 파브 카스텔 걸프 블루입니다. 맑은 하늘색이죠? 필감은 라미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약간 뻑뻑한 느낌. 뻑뻑하다 하면 또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소리 비교해보세요. 소리 조용히 잘 들어보세요. 마이크 가까이 이제 써볼게요. 들렸죠? 그 다음에 카쿠노. 라미 같은 경우는 좀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죠. 지금 카쿠노 같은 경우는 약간 종이 긁는 소리가 덜 났죠. 그래서 이게 매끄럽게 써진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사각거림을 기대하고 썼을 때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도 살짝은 있는데 만년필 느낌이 잘 안 날 정도로 부드러워서 그런가? 좀 약간 어색하네요. 쓰다 보면은 살짝은 굵어질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앞에 펜촉 앞에 이리듐이 닳긴 닳거든요. 막 심하게 굵어지지는 않고. 네. 하여튼 서걱거림을 기대하고 샀다가는 그런 서걱서걱거림보다는 더 부드러운 감에 실망할 수도 있는 필감일 수도 있다 정도.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호불호라고 해드릴게요. 그렇네요. 뭐 만년필 리뷰에 이거 말고 또 할 게 있습니까? 뚜껑 열어놓고 조금 있다가 얼마나 잉크가 덜 마르는지 그런 것도 봐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뚜껑 열어놓고 오래 있을 일도 잘 없고. 카쿠노 EF 같은 경우는 펜촉이 너무 얇아서 종이를 긁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더더욱 호불호가 갈린다고 그렇답니다. 그래, 오늘 그럼 이 펜촉으로 뭐 더 리뷰할 건 없고 제가 좋아하는 최신곡 노래 가사를 한번 전체 다 쓰진 않고 원고지에다가 깔끔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제가 쓰는 동안은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오랜만에 부드러운 펜촉이 종이 긁는 소리를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긴 글을 쭉 써보니까 괜찮네요. 손에 착 감깁니다. 써지는 필감은 감기는데 이 그립감은 솔직히 조금 떨어지네요. 너무 가벼워서 그런가? 쓰는 동안 뒤로 밀리는 느낌. 쓰고 있는 동안 약간 이렇게 뒤로 쭉쭉 밀리는 느낌. 자꾸 길게 뺐다가 또 뒤로 밀리네요. 이쪽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런가? 하여튼 그렇습니다. 가벼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 말도 안 되는 리뷰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안녕.